야, 민지야, 내가 지금 목포에 있다, 예? 새로운 능력을 발견합니다. 민지, 여러 사람 되네요, 오늘. 어, 진짜. 어. 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봅니다. 목면 가왕 목소리를 찾아라.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세요.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가수 이름 맞추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기를 드립니다. 이 가수의 이름은 1번 수지, 2번 민지. 오늘 오신 가수분이 부르실 노래가 와우, 봄날은 간다. 박수를 청해 듣죠. 와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를 봄날은 간다. 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정도색 잘랑대는 영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원고 이제 이게 백설이 이제 봄날은 간다는데, 자,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누굴까요?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민지 씨입니다. 오늘 네. 함께하는 주인공. 아, 정말 그 꽃피는 봄은 왔건만 요즘에 좀 마음이 좀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봄날을 간다를 이렇게 불러드린 거는 예전에 그 엄마가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하셔서 이제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예, 그래서 이제 엄마 생각도 나고 꽃이 피면 정말 이렇게 그 꽃을 좋아하시고 소박하잖아요. 맞아, 정말 맞아. 그 마음을 가지신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이 노래를 네. 부르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 네. 어떻게 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요즘에는 이제 그 녹음을 좀 할 게 있어서 서울에서 이제 연습을 좀 계속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광고도 또 들어와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가구 광고도 하나 또 찍을 것 같고. 아, 가구예요? 민지와 가구? 네. 네. 야, 그렇구나. 네. 그 노래 뭐 좀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신곡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신곡 준비는 아니고 이제 그 여기 여러분들이 부른 가수들 있죠? 가수들 네. 곡을 이제 제가 민지가 또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연습을 좀 하고 부르느라고 그 노래를 한번 하면 메들리라는 곡은 한번 그대로 똑같이 하고서
똑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나 기분이 들리면 다시 부르라고 해요. 이 기계가 맞춰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야. 긴장을 많이 하고 노래 연습하고 녹음하는데 정말 살이 한 3kg가 빠졌어요. 저 다 네. 왜냐면 그 본인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신경을 써야 연습을 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 레슨도 따로 받고 몇 곡이나 거기다가 하는데 그렇게 한 60곡 정도를 준비하는데 내리 불러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목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좀 환절기라 그러네요. 그게 좀 조심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좀 뭐라고 하죠? 투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민지 씨가 어디 살금살금 부르는 가수냐고. 그렇지. 내지르는 분이라.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노래하는 걸 이제 트롯을 좀 배워서 코소리도 내고 정말 예, 가상으로 노래도 예쁘게 부드러워지나요? 그렇죠. 부드럽게 살랑살랑 불러달라고 주문이 들어와서 예,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쉽게 안 돼요. 예. 네. 딱 봐도 그래요. 제가 민지 씨를 네. 조금 아는데 예. 여성스럽게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났어요. 독일 병정 같다고. 그런데 네. 오늘 보니까 봄날은 간다 이 예, 노래를 예. 들어보니까 네. 그것도 이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예. 좀 들어요. 또 이런 노래는 이제 분위기 봐서 제가 행사장이나 또 네? 축제장 가서 이제 또 불러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민지하고 완전히 좀 다르다. 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아, 예, 예. 민지 이행시를 보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 6993님. 문 띄워주세요. 6. 민. 네. 본인의 이름으로 지으신. 네, 깜빡했어요. 6993으로 지으신. 네. 민. 예. 민. 네. 민지 씨. 지. 지구상에서 제일 멋진 가창력의 가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그리고 가수 후배가 문자를 지금 줬어요. 예, 예. 카리스마 최고 민지 선배님 파이팅. 이 친구는 그 저번 주에 출연했던 비비추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느낌이 아니, 저희들 지금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저번 주에 제가 방송을 다 들었거든요. 그 중에 예. 누굴 것 같아요? 이름은 제가 담당 무슨 담당? 저기 뭐야 댄스 담당? 아니 리더 맞아요 네, 리더 네. 아 갑자기 이름 입담을 담당하는 입담 네. 예 은영 씨 은영아 반가워 네. 너무 제가 예뻐하고 정말 노래들을 잘해요. 그 이제 공연 같은데 이렇게 가면 네. 요즘에 이렇게 막 같이들 이제 따라 부르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 따라서 이제 네. 해주시고 또 이제 트롯 메들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약간 막 무기력해지고 조금 생활 리듬이 깨지고 할 때 됐거든요. 근데 제 노래 듣고 또 위안이 되셨다면 정말 감사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전에보다도 살짝 부드럽게 많이 노래가 바뀐 것 같아요. 연습했어요. 뭔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아, 지금 이제, 그런 예. 시기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빠 달려 같은 곡은 좀 빠르고 또 이제 축제에서 또 불러서 좀 흥이 날 수 있는 곡으로 이제 골랐어요. 상업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준비했고 다음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트롯으로 네. 여러분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예, 트롯을 준비할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그래서. 목소리 기대되겠네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이제 코스리도 막 내고 해서 좀 민지가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궁금해요. 좀. 궁금해요. 예. 네. 그러니까요. 민지 씨 하면은 막 그 낙어처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예. 그게 이제 노래가 예. 좀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 추가열 씨도 저한테 그랬어요. 그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곡을 네네네. 너무 좋아서 내가 부른다고 했더니 아 누나는 이런 노래 못하잖아. 누나는 씩씩한 거 해야지. 그래서 아니야 나도 잘할 수 있어. 추가열인데. 네, 그래서 노래를 안 주려고 제가 뺏어왔던 그런 경우. 왜냐하면 그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곡은 그 추가열 동생이 저기 뭐야 심수봉 씨 들으려고 아주 편곡까지 해놨던 곡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많은 가수들이 달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예리 씨도 이예리 씨가 원래 이제 저기 추가하셔. 야 가열아 나 좀 신경 좀 써봐. 왜 다른 사람한테만 주고 금잔디만 주고 나는 안 줘. 그래서 예 혜리 언니가 먼저 신경 좀 써주세요는 이제 이게 이 곡목을 정했고 그다음에 한석영 씨한테도 갔었고 박윤경 씨한테도 갔었고 예 그리고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심수봉 선생님한테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뺏어 와버린 거죠. 네, 뒷얘기가 있었네. 자 그러면은 오빠 달려. 네.
이 노래 또 네. 아주 또 예, 네. 힘차게 또 달려야 되는데. 네, 이 노래 정말 이 노래 들으시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 박진도 씨 오늘 같이 네. 왔어야 되는데. 네, 박진도 씨 지금 목포에 있어요. 네. 야, 민지야, 내가 지금 목포에 있다. 예? 새로운 능력을 발견합니다. 민지 여러 사람 되네요. 어, 진짜. 어, 박진도 씨하고. 아, 당신은 똑똑한 여자. 야, 아니, 되게 좋아하세요. 예, 이제 개인기까지 선배님. 장착하셨네. 아, 제가 MBC 온다고 그러니까 민지야 나도 가서 나중에 꼭 할 테니까 선생님께 안부 좀 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대가 줄어든 동안에 개인기를 그러니까, 준비하셨어요. 개발 많이 하는데. 야, 이제 잘못하면 이제 개인기로. 아, 네. 네네. 좋아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아, 네. 우리가 헤어질 시간인데. 아, 벌써요?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해주시죠. 아, 예. 예. 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즐거운 오후 2시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민지 오빠 달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민지 씨와 인사 나누면서 그러면은 오빠 달려 한번 달려볼까요 다? 네, 여러분 같이 바라바라바라바. 네. 자, 달려. 내 노래 뜰 겁니다.